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뭐 떨어지는 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좀 대응을 더 해봐야 될 종목들로 일단은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볼 종목은 이제 카카오페이를 보겠고요. 카카오페이. 네, 네. 뭐 지난주에 뱅크도 봤는데. 네,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네.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오늘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전 성장주 전반적인 오늘 계속 이제 흐름 자체가 살짝 반등이 왔다 다시 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될지 고민이실 거예요. 너무 고민 많으십니다, 네.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카카오페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뭐 지난주에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또 간편송금 금지법이라고 해서 카카오 송금하기 기능 자체가 만약에 또 없어진다라고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또 타격으로 인해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좋지 않은 데다가 네. 시장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다시 또 성장주에 대한 어떤 빅테크 쪽 관련된 종목이 살짝 반등을 했다. 전반적으로 다시 빠지는 분위기 쉽지 그렇습니까? 않은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상승 추세를 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오늘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면에서도 최근에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반등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신규 상장할 때 가져갔었던 신규 모멘텀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MTS 기능에 대한 MTS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통한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시장과의 어떤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망감이 지금 뭐 실망감은 이미 비춰졌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약간 부분에서 포기 수준입니다. 네, 뭐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 네. 포기하기는 이르지만 네. 지금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개별적인 모멘텀도 그렇고 가져갈 수 있는 게좀 쉽지 않다. 네. 지금 만약에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좀더 기다려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그러게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변경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도 다 같이 빠질 때, 그럴 때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일 텐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뭐 기다렸기 때문에 또, 더 기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오늘까지 빠질 때는, 주도 섹터로 약간 변경을 하는 게좀 어떻겠나.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지금 좀 쉬어가는 종목들, 한마디로 시장에서 앞으로 다시 또 시장이 다시 또 돌아선다고 했을 때 주도 섹터가 될수 있는 네. 이런 종목들로 일부는 좀 변경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조금 도망가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기준을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가슴이 뼈 아프지만, 네, 네. 일단은 뭐 거의 저는 뭐 지금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저점이 이제 58,900원이었어요. 네. 6만 원선 다시 깨진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또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선까지 뭐 기다리셔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일부는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정리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도 지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이번 주한 주는 현금 확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번 주에는 뭐 금통위도 있고 잭슨홀 미팅 등 여러 가지 좀 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보합 또는 이제 관망의 분위기에 짙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좀 단.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여전히 수익권이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바뀌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로 좀 갈아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뭐 마지막 손절 라인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오늘도 충분히 좀 현금화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염정 팀장의 의견이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뭐 많이 빠집니다.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LG 디스플레이도 이게 참 워낙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라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지난주에 뭐 살짝 반등한 날이 좀 있었긴 네. 했는데요. 뭐 그에 비하면 사실 지금까지의 하락폭이 워낙에 큰 종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사실 가지고 있기도 어렵고 참 이제 반도체 섹터랑 전기전자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지금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저는 일단 이 종목은 버텨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정 부분은 거의 저점이 다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지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은 일단 2분기가 2분기의 실적 자체가 2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가의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빠르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업황 자체가 좋지는 못해요. 여전히 네. 이제 LCD 쪽에 대한 이제 패널 가격의 하락이 지속된 게 연초부터 LG 디스플레이의 가격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과 이제 동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역시나 LCD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규로 OLED 시장 쪽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OLED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LCD 쪽보다는 좀 덜하지만 네. 전기전자 패널 쪽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최근 2년 전부터 해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가 지금은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제 전방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고 경기에 대한 뭐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기업 수요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향이라든지 애플향 뭐 이번에 뭐 아이폰 14라든지 그리고 노트북 패널 쪽에 대한 어떤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도 OLED 시장 쪽에서 좀 가장 좀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화면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LG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그 POLED라 그러죠. 그에 대한 부분도 일부 이제 연초에는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좀 시장이 좀 소강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버텨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경기라든지 수요 회복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에 어떤 뭐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어느 정도 눈높이 맞추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아주 높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더 뭐 비중을 확대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직은 네네. 좀 아닙니다.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선으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라인인데 전저점이 이제 14,250원 네네. 정도 선이 되기 때문에 전저점을 잘 버티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는 18,000원대까지 일단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기대를 해보자. 그때 한번 또 다시 세팅을 해봐야 되겠죠, 전략을.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연으로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약간 좀 소외받고 있는 업종의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이제 색조 전문 브랜드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롬앤의 어떤 중저가 브랜드입니다. 중저가 브랜드인데 이 롬앤의 그 일본 내에서의 어떤 그 점유율 자체가 높고요. 일본에서 이제 화장품 플랫폼에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선호도 1위를 차지하면서 일본 내 점유율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한때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내에서의 비중이 약간 60% 정도를 차지하면서 일본 영역에서 확대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도 진출을 할 계획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주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좋았고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20, 30% 정도 상승한 네. 부분이 있고 1분기에 워낙에 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2분기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일단 주가가 좀 하락 반영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뭐 중국 내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좀 쉬어가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쉽게 버려야 되는 종목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일단은 실적이나 해외 쪽에서의 판매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오늘 좀 하락이 4.3% 정도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던질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눈높이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볼까요? 이제 올해 가장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반영이 돼서 1분기 실적이 반영돼서 가장 그 고가가 17,000원대까지 네네.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 회복을 하기에는 좀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한 14,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뭐 손절 라인은 좀 의미가 없게 지금 이제 주가가 한동안 좀 보합이 유지되고 있다 네네. 보니까 손절 라인 11,000원으로 지켜보시면서 일단 버티셔도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지난주에도 14,000원대 맞고 좀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다시 좀 회복하는 거 기다려보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잘 다지고 있습니다. 11,000원대로 뭐 손절라인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아이패밀리 SC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잘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염정 팀장과 자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좋은 네.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